자, 채빈이 단어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스마일이죠. 쓸수 있죠? 예. 스마일. 스마일이 미소란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이름 시. 이제 다 까먹었죠. 명사라면 알아요? 시고요. 미소 짓다 이때는 무슨 시예요? 어? 동사 하다시라 했죠. 있습니까? 하다시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스마트. 스마트. 오케이, 스마트 무슨 시죠? 아, 그래요? 영리한, 똑똑한. 아니요. 오케이. 어떤요? 어떤요? 영리한 여우. 어떤 학생? 무슨 시예요, 스마트? 어떤 시죠?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형용사라면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를 어떻다라는 하다시처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를 붙여줘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똑똑하다 하고 싶으면 She is smart.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를 붙여줘요. 네? 그래? 그러면 너는 똑똑하니? Do 저러니까 넌 똑똑하니? you smart? 아. Are you smart? 오케이, 그럼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쓰라고요. is를 쓰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생각해내야죠. 계속해서 Become. become 무슨 시죠?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었죠? 두가 숨어 있으며 원래 모습대로 쓰이고요. 오케이. 그녀는 선생님이 된다 하고 싶으면 she becomes a teacher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됩니다. She becomes a teacher. become이 아니고 왜 becomes죠? Become 바뀌었어. 오케이. 누가다 할때 누가 자리에 he, she, it이 있으면 두 대신에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고 s나 es 하다시 뒤에다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배운 적 있죠? 오케이. secret Secret. 쓸수 있죠? secret people 어? people야 peoples야 People이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아이 자꾸 터치를 잘못한다 People. people 안만 길어봤자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죠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he, she, it 아니고 데이죠 오케이 people은 특이하게 이렇게 안 하고요 이얘 자체가 여럿입니다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하고요 books하고 같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people의 book하고 같은 녀석은 뭐가 되냐 사람이겠죠 사람은 뭐다 person은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한 명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하는데 person은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book이 books 되는 건 규칙적으로 복수형이 되는 거고요. person이 people 되는 건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비슷한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어린이들 Child children
발 foot 발들 feet 이런 거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s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거. 계속해서 read read 무슨 시죠? 하다시죠. 오케이. 나는 읽는다. I read. 너는 읽니? 너는 읽니? Read. Do you read? 이 두가 여기 숨어 있다가 물음표 붙이려고 튀어나왔습니다. 턱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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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His. His. 이걸 보고 소유격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책. His book. 얘를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소유자가 누군지. His는 뭐와 관계 있냐? He나 him과 관계가 있습니다. He는 그는 그가 해서 누가다 만들 때 쓰고 뒤에는 하다시가 늘 오고요. 아니면 비동사가 오든지. Him은 목적격이라고 해서요. 나는 그를 좋아한다. I like him. 오케이. 여기다가 he나 his를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얘를 보고는 소유격이라 하고 그 이유는 그의란 뜻이니까 뒤에 어떤 이름씨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힐 때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도 있어요? 예. 그녀의도 있죠. 그녀의는 her. 아하. she랑 관계가 있는데 her는 그녀의도 되고요. 그녀를도 됩니다. 너무 천천히 익히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mind. mind가 마음이나 정신이라 뜻일 때는 무슨 시고? 그렇죠. 이런 뜻일 때는 이름씨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죠? 하다시죠. mind. 오케이. 그 다음 small. small. small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작은. small. 계속해서 cute. cute.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계속해서 but 접속사입니다. but lip. okay. lie. lie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같은 시인데 둘 다 무슨 시로 쓰인 거예요? 하다시. okay. 그래서 하다시죠. 그래서 얘가 눕다 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죠. 오케이. lie. 계속해서 tell. tell. 말하다가 좀 뭐 talk도 나오고 tell도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장을 보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